안녕하세요, 영양사원님입니다. 여름 준비 프로젝트 해독 주스와 애들 간식 레시피 기다리셨죠? 오늘은 빈혈 예방 및 염증 예방에 좋은 비트로 스무디를 만들 거예요. 비트는 밖에는 꼭 넣어두세요. 두달 지났는데 오래 싱싱해요. 제주 당근도 키친타월 말아두면 싹 없이 두달 거뜬하고요. 제주 말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. 얼마나 달달한지. 당근은 흙을 씻어낸 후 껍질째 드시길 권해드려요. 채소와 즐기는 스무디에는 사과만 넣으면 애들도 잘 먹을 거예요. 오늘은 내장도 예뻐지고 피부도 예뻐지는 해독 주스 ABC 스무디. 하지만 매일 만들기도 귀찮고 재료 손질도 번거롭죠? 제가 밖에서 만드는 밀프렙 중 주스 프렙 알려드릴게요. 밖에는 진공된이 사과 갈변도 누추는데요. 저는 오일 코팅도 해요. 아보카도 오일을 촥! 올리브유도 미리 뿌려두면 더 간편하고요. 스무디에 들어가는 채소나 과일을 미리 손질해 밖엔 잠궈 마세요. 혈관 청소에 좋은 비트와 노화 예방에 좋은 당근은 두툼하게. 우린 바이타믹스에 블렌딩 할 거니까 두툼히 썰어도 돼요. 그리고 더 맛있고 건강하게 먹기 위해 쪄줄 거예요. 전자레인지 5, 6분 돌리셔도 되고요. 저는 냄비에 7분간 쪄줬어요. 당근과 비트를 찌게 되면 체내 흡수율을 높여준답니다. 그래서 한 번에 일주일치를 만들어 두시면 편해요. 찐 후에 냉동 보관하기도 하지만 저는 영양을 위해 냉장 보관. 진공 밀폐 용기 밖에 넣어두시면 일주일 거뜬하실 거예요. 사과 당근 비트의 비율은 1대 1대 3분의 1. 저는 사과를 조금 더 넣었어요. 밖엔 리미티드 코라에 넣어두면 누가 봐도 찾기 쉽죠? 아이들 과일 스무디부터 아빠 피로 회복 주스, 고구마를 넣어 만든 엄마 다이어트 스무디까지. 라벨기 필요하신 분들은 키친마카도 좋을 것 같아요. 물에 닿아도 안 지워지지만 주방 세제를 묻혀 닦으면 지워져요. 2, 3천 원 하는데 라벨지 대신 저렴하고 간편해요. 밖엔 포라에 넣어두면 훤히 보이니까 키친마카도 필요 없긴 해요. 아침에 청소 끝내고 저처럼 포라 하나 꺼내세요. 얼음 한 컵, 스무디 프랩 하나 푹, 물도 200ml. 스무디 터치. 5배속으로 보여드릴게요. 사과 큼지막한 게 정말 잘 발리죠. ABC 스무디 저렴해도 한 잔에 5, 6천 원 넘거든요. 직접 만들면 양은 두 배에 가격은 2천 원대로 드실 수 있다니까요. 직접 만드니 믿을 수 있고 정성은 가득. 근데 있잖아요. 일반 블렌더 이렇게 부드럽게 안 갈리는 거 아시죠? 바이타믹스로 블렌딩하면 맛이 기똥찹니다. 설거지는 세척 모드 터치. 아침 출근하실 땐 600ml 컵에 블렌딩 하세요. 점심시간 후 디저트 음료 가격이 5,000원이 훌쩍 넘잖아요. 그런데 이렇게 건강하지도 않죠?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보다 몸에 넣는 영양을 더 신경 써보세요. 그럼 1년 후, 10년 후 친구들과 달라진 걸 느껴지실 거예요. 우와, 그렇다. 자, 딸기 하나씩 이렇게 넣어. 엄마 씻어가지고 딸기청 만들까? 응. 딸기청 만들어서 뭐 먹을래? 응, 주스. 딸기 주스. 팥빙수 만들어가지고 위에 딸기 올려서 먹을까? 응. 더워지니 첨가물 잔뜩 음료를 찾는 아이들. 한번 더. 됐어. 엄마표 딸기청을 같이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. 요즘 딸기가 작년보다 왜 맛이 좀 덜한 듯한지. 가격 저렴할 때 신선한 딸기로 딸기청을 만들어 보세요. 딸기, 망고, 블루베리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일을 준비하세요. 이렇게 같이 하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. 그리고 잘 먹고요. 많은
거? 과일청에 설탕은 2분의 1 넣지만 알룰로스 3분의 1만 넣고 레몬즙 1티. 이제 바이타믹스로 간단히 해볼게요. 펄스 기능으로 과육이 씹히도록 할 건데요. 5단으로 아래층에 딸기만 살짝 하니 8단계로 올려 펄스로 설탕이 섞이도록만 해주세요. 딸기 과육이 살아있도록 많이 블렌딩 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. 딸기가 맛이 없다면 이렇게 딸기청을 만들어 보세요. 끓는 물에 30초 열탕 소독한 박헨 하이 1리터, 딸기청 700g, 알룰로스 220g, 박헨 하이 1리터에 쏙. 과일청 만든 후 박헨에 넣어 진공해 두시면 오래 드실 수 있어요. 딸기 라떼나 얼음을 바이타믹스로 갈아 올려 딸기 빙수도 좋고요. 세척은 세척 모드로 클릭. 가전은 쓰기도 쉬워야 매일 쓰게 되는 것 같아요. 트레이더스에서 인삼을 사왔는데 하루가 지나자마자 통에 물기가 뚝뚝. 수분 많은 채소나 과일은 키친타올로 말아서 박헨에 넣어두세요. 인삼은 박헨에 넣어두면 4개월 보관이 가능하실 거예요. 몇 달 보관하시려면 하이 3.1L에 하나씩 말아 넣어두세요. 애호박, 부추, 쪽파 등도 키친타올 입혀서 박헨에 넣어두세요. 일주일 뒤는 밑에 한 장만 깔고 넣어도 되고요. 오래 보관하려고 강판에 갈아서 꿀에 재우곤 했었는데 이제 박헨 잠금해요. 남편 퇴근 후 인삼 쉐이크를 한 잔씩 만들어 주는데요. 오늘은 제가 먹을 거예요. 애들이랑 남편만 챙기고 전 자꾸 덜 챙기게 돼요. 사실 우리는 마음 편히 아플 수도 없잖아요. 네두만 잘라 통으로 인삼 넣고 간단히 만들어 볼게요. 인삼 한 뿌리에 우유 200ml 넣고 마누카 꿀 한 스푼, 1.4L 컨테이너에 블렌딩 해볼게요. 스무디 터치. 보기에도 부드러움이 느껴지시죠? 인삼 어디 갔노? 하루 한 잔 인삼 한 뿌리 통째로 넣은 인삼 쉐이크 드셔봐요. 면역에도 좋지만 피부도 예뻐지실 거예요. 우리 같이 건강해집시다. 맛도 기똥찹니다. 바이타믹스로 만든 당근 케일 스무디, 콩스프, 땅콩버터 레시피는 오른쪽 영상 클릭하세요. 감사합니다.